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시는 분인데 사주를 주면서 저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하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첫째 질문은 현재 남편과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다. 이 부분을 사주에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편과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과연 이혼을 했을 때 새로운 남자가 들어온다. 이걸 질문한 겁니다. 현재 남편과 미래의 남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미래 남자가 없다면 그냥 주저앉겠다, 힘들어도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저에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또 새로운 운이 들어올까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미래에 좋은 남자가 있다면은, 좋은 여자가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면 도전도 해보겠는데 그것이 불안하니까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자식복이 있느냐, 자식에 관계된 것을 질문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데 과연 내 사주팔자에 자식복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가 궁금한 부동산 매도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도 시기. 부동산에 대해서 겁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금전운이 있느냐, 언제 금전운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장사운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장사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주팔자 정말 좋은 운대가 들어오느냐, 흔한 이야기로 좋은 대운이 들어오냐, 그럼 언제 들어오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죠. 모든 사람에게 궁금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주를 갖고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미래 문제인데 내가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사주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제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생입니다. 지금 54세입니다. 여명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신해입니다. 신해. 그리고 임진 정축입니다. 임진 정축. 그리고 임인.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 이걸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다 한번 설명할 수 있느냐, 대운을 봐야겠죠. 대운을 임, 개사 이렇게 나오겠죠. 개사, 갑오 이렇게 나오겠죠. 을미 나오죠. 병신 나오죠. 정유, 무술 이렇게 나오고 기해 이렇게 나오죠. 대운은 아마 5대운일 겁니다. 5, 15, 25, 35, 45, 55, 65 이렇게 나오죠. 현재 54세입니다. 54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사주에서 만약에 현재 남편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남자의 운이 있는지를 보자. 근데 이 사주를 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명백하게. 과연 이 사주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가. 이분은 이미 흔들렸다는 거죠. 새로운 남자를 혹시라도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것이죠. 일간을 보면 알겠죠. 일간 정화. 정화를 보니까 옆에
임수가 있어요. 정관, 정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자기 팔백에 왼쪽 남편이 있고 오른쪽에 남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때는 연, 월, 일, 시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지금 본 남편이에요. 본 남편. 이것은 차후에 들어오는 남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사주가 양쪽에 예를 들면 남자를 이렇게 딱 팔백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주가 현재 남편을 그대로 가지고 만나서 그대로 아니 그냥 현재 지지고 볶고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지를 보면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지 이게 지지를 보고 이건 미래 이야기죠. 근데 이미 진 속에 인묘되어 있어요. 정임 합을 하고 있고 인묘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있으면 배우자의 인묘가 되어 있으면 돌발 수가 많이 있다.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런데 임인 여기는 뭐냐면 임수가 있는데 인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는 진이고 힘이 누설되고 뺏기고 있고 신약사주에서 정임합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정임합해서 힘을 잃어버린데 여기는 정임합되지만 이 인 속에는 병화의 기운을 통근하고 있고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 사람한테 결국을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언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명백하게 미래의 남자,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죠.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장담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남자하고는 현재 남편하고는 쪼개지고 이 남자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행복하냐? 과연 이 사주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행복해하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행해하느냐? 이 사람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래도 이 사람한테 죽어도 안 갑니다. 왜? 여기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통근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하게 된다면 옛 남자 남편한테 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를 더 행복해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이 질문사항에서 여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하게 될 거다. 결혼을 언제냐? 그러면 대운에서 보겠죠. 현재 정유대는 54세입니다. 근데 내년에 50에서 무술대운이 들어와요. 술이 들어오면서 친축파를 하면서 배우자재를 파괴하면서 변화를 주겠죠. 언제입니까? 내년 양력 10월부터 내후년에 들어오겠죠. 병원연에 합이 들어오니까 이 시기에 쫑이 나면서 26년도 27년도 두 해에서 이혼과 이 사주는 이혼과 재혼이 성립이 된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 술이 합을 해서 이 세력이 커지니 이 정화가 신약사주가 조금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액션 행동을 취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관계된 걸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자식복이 있는가? 내 사주팔자에 과연 내 사주팔자에 자식이 있는가? 자식복이 있는가? 사주에서 자식복이 있는가? 유무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행상 정화, 화를 갖고 있으니까 토가 자식이겠죠. 진과 축이 자식이겠죠. 진과 축인데 정화에게는 있어서 힘을 빼앗기겠죠. 누설해 주겠죠. 조건 없이 희생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기는 헐떡헐떡하면서 밀어주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습하고 그러니까 밀어줘도 좀 만족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식에 관계된 글자가 내 힘을 뺏어가지만 운의 흐름을 보니까 무술 기회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술이 들어오면서 축술형을 하고 진술 상충을 하는데 상충을 하면서도 화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화. 정화가 술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정화. 병화는 쥐약인데
병은 술 속에 인묘돼서 취약인데 청화는 아주 좋아해. 이 술 속에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하나의 화의 기운 자체가 이 안에서 주변에 장애물이 없이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줄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이 정화는 무술을 아주 좋아하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아도 뭐냐 결국은 이때부터는 운의 흐름을 탄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글자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식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러면 사위하고 며느리 복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겠죠. 이 사이에 분명히 55세에서 65세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오행상 수는 며느리에 해당이 되겠죠. 수는 이 사주선 며느리에 해당이 되고 오행상 목은 사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수와 화의 기운 자체가 이 무술에 들어올 때는 무술에 관계될 때는 이 건조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조후 균형을 이루니까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사유는 오행상 목은 65세 이후 해가 들어올 때 해 속에 간목이 있을 때 얘가 들어오면서 진축 진과 축 잡기격에 있는 진 속으로 간목이 들어가면서 얘가 또 얘를 토 목국토를 하면서 얘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을 심어주니까 아주 좋은 현상을 발휘하게 되면서 여기는 사위하고 며느리와 사위의 기운이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생이 일부분이 끝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상충이 들어온 것은 잠깐의 소동은 있으나 이 속에 정화가 있으니 정화는 그것을 매우 반기고 힘이 생기니 이 사주가 신강해지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번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은 굉장히 힘들었다 이걸 얘기해. 특히 35세에서 45세는 정말 많이 자식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 힘들었다. 정말 이때 피눈물 나는 상황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괜찮다. 특히 정이 해가 도는 것은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는데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해가 여기에 합을 하고 이 건조한 아니 그 습한 곳에 잡기격에 오행상 목이 들어가니 얘는 생명을 키울 수 있고 얘도 생명을 키울 수 있다. 그것이 갑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무엇이냐 며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서 변화를 취한다 이렇게 통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갖고 돈 버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매도를 물어봤어요. 매도. 언제 매도가 있느냐. 시도를 언제가 매도가 이루어지냐 질문하는 거지. 매도.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언제가 매도 이루어지냐를 봐야겠죠. 그럼 올해 갑진년,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을 봐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대운이 무술로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금 54세 갑진년, 내년 을사년 무술이 대운이 바뀌는데 을사 속에서는 사와 들어올 때는 그 힘이 약한데 매도 시기는 정미년이라는 해가 있다. 2027년도가 정미년인데 얘가 들어오면서 진술하고 술과 술미 형사를 하면서 얘가 오행상 목 인성 자체를 인멸을 시키니까 이때가 문서가 날아가고 돈이 금전에 대한 부동산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정미년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정미년은 27년인데 병오년 26년도 양력 10월달에 입질이 이루어지고 27년도 정미년 양력으로 1월달 소축달에 이때도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질이 들어온다. 그 시기를 참고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27년도는 이 사주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금전 장사에 관계된 걸 질문했어요. 장사 언제? 그런데 이게 무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요. 무술. 무술이 들어오는데 이 건조한 무토 이것은 상관인데 상관은 내지르고 배짱을 한다면 이 사주가 신약사주예요. 힘이 약해요. 근데 상관이 들어오면
어쨌든 뭔가 자기가 행동을 취하죠. 그래서 이 상관이 들을 때 이 사주가 상관이 되면서 배우자를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 현재 남편이 날 못 사랑하겠죠. 근데 이때는 표현을 해요. 워낙 강하게 들으니까 선을 하고 못 산다고 행동으로 내지른다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이 성립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상관 또한 뭐냐,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얘가 술과 인이 합을 해서 인술 합을 하니까 세력이 커졌다. 어느 자리에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 세력이 커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게 사업장 자리니까 가게를 오픈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하면 어떠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시끄럽고 시끄럽고 해도 뭐냐? 이것은 거래 관계인 거니까 괜찮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운도 한 번씩 맞아줘야 하는데, 좋은 운도 들어와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있을 때는 시끄럽고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무시를 하라. 이때는 넘어져도 돈을 줍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주가 술이 들으면 이 신약한 정화가 막강하게 내지르고 힘을 발휘한다. 식신, 생재 역할을 한다. 어쨌든 얘가 재물을 생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건토니까 이 건토가 이 가장 강한 것을 임수를 토국수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니 이 정화가 음의 기사라 이렇게 나가겠죠. 얘를 딱딱 균형을 맞춰주니까 이 정화가 산다는 걸 해줘. 야! 토국수를 해주니까 정화는 이때는 자유롭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주가 가장 자기 표현과 자기 행동과 이런 부분이 내지르고 자신만만해지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언제 가장 좋냐, 이것 저도 가장 궁금한 거죠. 내 인생에서 과연 꽃필 때가 있느냐. 한 번쯤이라고 내 인생 100년 산다면 한 번 10년 한 대운만이라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망이 있겠죠. 근데 이 기회대운이 누가 있어요? 기회. 정화가 기회를 만나는 것은 식신입니다. 정화가 이때는 기토를 굉장히 반겨요. 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습한 건데도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가 이 해를 맞이하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때 해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전에 지금 이 친밀한 쓸모없는 얘들에게 갑목이 들어가면서, 갑목이 들어가면서 얘들을 생명을 키우는 이런 양질의 땅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화기가 들 때 아주 좋아지는 현상이 있겠죠. 이 대운상에. 그래서 여기는 기회 대운이 들 때 가장 삶이 좀 편하다 이걸 이야기죠. 이내 합! 해해가 들어오면서 사화를 만드니까 그것 또한 괜찮다 이걸 이야기. 도충에서 사화를 가지고 들으니까 사가 축을 합을 하니까 이것도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화생토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때가 가장 봄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봄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살아볼 만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주 팔자가 뭐길래 이걸 가지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과연 이것이 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 가봐라. 견뎌봐. 한번 겪어봐봐라.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해보니까, 사주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도 그 자연 속에서 그 일부에 일부로서 거기에 다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더라.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무술과 기회가 들어온 이 날씨가 들어올 때 이 사주는 변화를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충분히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인공 영상을 보시고 삶의 설계를 조금 세우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해보니까 이 학문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해야 하는 게, 저는 지금 와서는 참 공부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해도 깜깜하고 아무리 해도 안 보이고
이거 다 때려치워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랜 세월 계속 끝까지 파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는 보여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